이게 대각선을 쓰세요. 왼발 앞으로. 왼발도 왼발을 이제 바꿔서 쳐를 이렇게. 거울이 상태로 오른발이 반부 들어가서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하나, 둘, 무릎을 꿇어요. 다리 사이로. 꿇고, 몸을 잡아요. 잡고, 어깨가 배에 밀쳐가고, 오른쪽 귀가 몇 개 꼬집니다. 골반 안에. 왼발이 무릎 꿇었으면, 오른 무릎을 축을 해서 왼발이 왼쪽 귀가. 요금을 나한테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당겨주면서 머리로 밀어요. 머리하고 왼쪽 발로 밀어. 몸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리게. 그리고 오른쪽 어깨로 누르면서 왼발이 프론트스텝 한 번 딱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오른발 빼면서 다시 몸 돌려요. 밀착을 딱 하셔야 돼요. 머리가 바깥으로 나오고 머리가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밀착 안 가지고 너무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가면 기름도 많이 가도 돼요. 기름도 많이 가도 돼요. 들어가서 밀착 딱 하세요. 그 다음에 이 발이 오른무릎을 축을 해서 왼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다리 펴서 있지 말고 약간 꾹꾹을 해서 이거를 땅을 밀어야 돼요. 땅을 밀고 머리하고 손을 당겨요. 머리도 밀고 발도 왼쪽 발도 밀고 손을 당겨. 이렇게 당기면서 밀어줘. 넘어지면 이대로 있으면 내가 뒤집어지니까 왼발이 딱 몸속에 찍어져요. 이렇게 찍어주고 밸런스 잡고 오른발 떼면서 턱으로 앉으면 돼요. 잡은 어깨로 굴러. 이마대로 일어나서 손 짚고요. 너무 세게 던지면 배 위에 못 올라가요. 그냥 상대방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그 거에서 컨트롤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세게 던지지 말고 내 앞에 떨어뜨려서 내가 올라서 할 수 있게. 왼쪽 손 손바닥을 이렇게 엄지손가락 붙여서 이렇게 돼요. 엄지손가락 빼지 말고 붙여서 되고 이 오른쪽 팔뚝으로 뒤통수를 누르면서 왼쪽 팔을 들어 올려요. 왼쪽 팔꿈치를 이쪽으로 굴릴 거예요. 하나 누르고 들어 올리면 이렇게 굴러가요. 누르면 다시 또 상대방 몸쪽으로 쫓아가. 쫓아가면서 못 일어나게 몸으로 이렇게 밀어줘. 어깨를 안 밀고 있으면 또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또 일어날 거예요. 다시 누르고 쫓아가면서 밀어. 몸으로 왼쪽 어깨로 이렇게 밀어줘요. 다시 잡아주고 동일하게. 그 다음 오른손으로 뒤통수 누르고 누르고 왼손이 깊게 들어가. 왼쪽 어깨가 겨드랑이 완전히 밑으로 들어가. 가슴 앞쪽으로 내려갈 때까지. 상대방 가슴까지 이렇게 내려갈 때까지. 여기 옆구리에 있었죠? 이 겨드랑이 있던 게 쑥 들어가면서 여기 들어가요. 그럼 손이 깊게 나와. 이게 이 손은 누른 상태로 팔뚝을 다시 눌러. 누르면서 팔짱 딱 깨요. 팔짱을 끼고 오른쪽 팔꿈치를 땅에 대고 왼쪽 팔꿈치를 위로 들어 올리면 돼요. 들어 올리면서 이 어깨가 땅에 닿게 밀어. 공지하고 공지하고
몸통 끌어안고 있다가 오른손을 빼요. 이렇게 네, 뺐다가 여기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난 잡고 있어 지금.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면서 이렇게 잡고 있어. 여기서 들어가면서 난 여기 잡고 있어. 나 왼쪽으로 돌아. 나오자마자 손을 안 바꾸고 바로 잡죠. 이렇게 누르고 왼손 들어올리면 이쪽으로 굴러가요. 이거 누르고 머리가 말아지면서 앞구르기 시키는 거예요. 나 왼쪽 어깨 밀어주면서 손 안이 물러나. 나 왼쪽 손을 오른쪽 손으로 뒤통수 누르고 왼쪽 어깨가 가슴까지 내려가고 왼손이 뒤게 나와. 뒤게 나오면서 딱 꼬집어놔. 그리고 이 팔뚝을 누르면서 팔짱을 깨. 이렇게 팔짱 끼고 이 어깨가 이쪽 땅에 닿게 몸으로 밀면서 왼쪽 팔꿈치 뒤로 올리는 거예요. 이 마음 잡고 쏙.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똑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왼손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이 겨드랑이 쪽으로 연결된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딱 꼬집어놔. 방금은 이 머리 쪽을 나왔죠. 약간 뒤통수 눌렀죠. 이번에는 여기 나와요. 이게 뒤통수라고 생각해. 이게 머리라고 생각해. 여기 나와서 상대방 이 팔꿈치 베이스 지금 잡고 있잖아요. 여기 당기면서 밀어넣어. 여기 당기면서 살짝 밀어넣어. 그래서 팔꿈치가 이렇게 다시 베이스 붙잡혀요. 하나 둘 팔뚝 딱 밀어넣고 왼쪽 잡아놓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깊게 들어가요. 팔짱 끼고 이번에 머리가 여기 있으면은 머리가 깔려. 등 돌다가 깔려. 그래서 내 머리를 이 배 꼽으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안 깔려. 그리고 하늘 보고 있지 말고 모로 누워요. 상대방이 모로 눕고 뒤통수가 내 가슴 명치 쪽에 있어요. 지금 뒤통수가 내 가슴에 딱 걸려있어요. 지금 머리가 빠지면 안 돼요. 딱 홀딩 딱 시켜요. 꽉 끌어안고 나는 상대방 배꼽 쪽으로 걸어갈 거야. 이렇게 계속 걸어갈 거야. 계속 초크. 지금 잡고 있어도 아까 초크죠? 잡고만 있어도 초크. 그러니까 초크는 그거거든요. 이제 혈관이 점점 막혀가지고 기절해요. 잡고 가만히 있어도 걸려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내가 가까이 갈수록 이 파이프가 딱 꺾이면서 막히는 거예요. 여기 아래 딱 꺾이면서 막히니까 이 손에 팔뚝이 막히니까 기절 더 빨리 손을 이렇게 머리랑 팔 잡아놓고 손바닥끼리 연결된 부분이 팔에 딱 걸리게 잡아당기고 안으로 굴려. 잡아당기고 안으로 굴려서 베이스 죽이고 그리고 더 깊게 손등이 깊게 팔자가 딱 끼고 이렇게 팔자가 딱 끼고 머리가 이 배꼽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굴러. 그리고 내 머리가 안 깔리게 굴르시고 모로 누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모로 누워요. 이렇게 하늘 보고 있으면 안 돼. 머리가 빠져요. 이렇게 모로 누워. 그리고 다시 터틀로 가면 안 돼. 그럼 초고사 안 돼. 모로 누운 상태로 내 다리가 상대방 배꼽 쪽으로 가. 꽉 끌어안고 뒤통수를 홀딩하고 이 몸만 이렇게 하체만 감으면 돼. 하체만 계속 감으면 돼. 자, 이거 하고 싶죠?